뭔 따끄러지 안 그렇고, 그, 물도 안 먹으면 죽이니까 물만 죽으라 해놓고 그냥 정진한다. 가만 앉아있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책에서 봤던 생각, 뭐 참선하면 좋다는 얘기만 실제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중국의 영우 스님, 큰 스님 말씀이 떠올라. 하도 책은 많이 봐서 잘알거 아니야? 그 영우 스님한테 제자가 묻기를, 불교의 가장 요긴한 뜻이 대의가 뭐냐?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삼일에 마사도래라. 나귀일이 타지 못했는데 말일이 도래했다. 여삼이거에 마사도래라. 나귀의 자거든. 나귀일이 타지 못했는데 말일이 도래했다. 이것이 의심이 딱 떠올라. 이게 그냥 의정이 딱 들어붙은단 말이야.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화두 삼아서 막 정진을 하는데, 화두가 따로 없어. 여러분이 세상사를 살아갈 때 의문점이 있거든 묻지 말고 추구하란 말이야. 에? 그럼 얼마나 깊어져야 그게 깨치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도 한결같아야 돼. 에? 또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생이요, 정신이 한 곳에 세리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 오매일에 가면 안 깨칠래, 안 깨칠 수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 이 수행이라는 게. 이게 한 몸에 온갖 짐을 지니까 어렵지. 이제부터 염라댕이 못 잡아간 돌이 이 돌밖에 없어.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용 심너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뜯는 것이오. 깨달음에는 마음길이 끊어진다. 마음길이 뭐냐?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 분별심이 다 끊어지는 데는 이 화두법이 제일이란 말이오. 그래서 화두 속에서 많은 도인이 나왔어. 이 가나선 속에서. 그 경어 스님이 그 실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차나 도인들이 이 가나선에서 나온 이유가 있어. 근데 대인들은 이 가나선이 좋습니다. 스스로 소인배라고 생각하면, 묵조선도 하고, 니빠선도 하고, 또 염불도 하고 그러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인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소인배예요. 잘안 믿더라니까, 소인배들은.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한다. 악할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한번 죽게 들대. 이걸 갖고 이 경어 스님은 밤낮 없이 그 생각이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아주 산매에 떡 들었던가 봐. 그때 이제 그 마을에 그 이진사라고 자기 그 마실 상자 아버지가 보통 거석 아니야. 한 소식일 한 분이라, 이분이. 아, 그래가지고, 경어 스님한테 한번, 저, 법거량도 하고, 이제 공부도 좀 물으려고, 그, 찾아오니까, 아, 뭐, 그냥 문 잠가놓고 면회 사절이다. 아니, 더구나 공부한 사람이 안 만난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3일 동안은 안 가고 기다리다가, 기필코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들어하니까, 이 거사가 뭐라 하냐면, 스님들이 죽으면 소가 된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스님들이 죽게 되면 설사 지옥을 가더라도 지옥의 왕이 되고, 천상에 가면 천상의 왕이 되고, 인간에 가면 인간의 왕이 되고, 어디 가나 지도자 되지, 그 소가 되냐고. 아이고, 스님 말한 것 보니 우리 아들 바로 가르치기 틀렸어, 이러거든.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세상에 경어 스님은 큰 스님이고, 더구나 공부가 됐는데 그렇게 한방매 때린 거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냐? 주위에서 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무수하게 있건만, 저절로 어디 깨친 줄 알아,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 없는 것 보고도 깨친다니까. 남 싸운 것 보고도 깨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좋으니 나쁘니 분별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라, 우리는. 저 아프가니스탄 보고도 우리 깨달아야 돼. 에? 나무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 말이야, 지금. 그래서 경호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몽둥이로 맞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아들 바로 가르치기 틀렸다 하니까. 그럼 처사님이 내 입장 같으면 뭐라 하겠냐고. 아니, 소가 돼도 소 콧구멍 없애야지. 아, 이 소리에 그냥 경호 스님 깨쳐버렸다.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실없는 맛을 깨쳐.
못 깨친다고 누구 탓하지 마란 말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틀려.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 틀리고 참선도 열심히 하면 틀려. 앉으면 그냥 시비한 사람 이건 못 쓴다. 다운다리 하면 저불상이요. 저런저리 하면 무처불통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어. 이 참 뭐 구시화물이라. 말 입 열면 뻥긋하면 그 허물이다. 광학다지 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얻어진다. 단지 무리하면 시집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지라면 통한다. 그렇다 해서 아는 거 다 버려버리란 소리 아니야. 무엇을 비워버려야 돼. 비워버릴 줄도 알아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안 비우면 병나고 막. 여러분 비우는 법을 잘 안 되면 잠이라도 자서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걱정, 근심 가지고 댕기지 말고 싹 놔버리자, 그라. 에이? 그래서 그 소가 돼도 소, 콧구멍없다는 소리 듣고 깨쳐가지고 지은 시가 있어. 홀문이나 무비공학, 아니, 하고 동각삼천 시오가라. 유월연암 산하로의 야인무사 태평가라. 홀연히 사람이 소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몰록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구나. 유월달 연암산 아래 들 사람이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른다. 자기를 야인에다 비유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소리입니다. 그 혹시 책마디 달리 해석해 놨을 거예요. 농부들을 야인이라 해가지고 하지만 그건 남 얘기 자기 얘기예요 전부 다. 들 사람이 일이 없어 태평가 부른 소식. 참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물론 큰 스님이 자유자재 했겠지만 후학인 나로서 그때 좀 더 여법하게 했으면 우리 한국 분리가 더 달라질 거 이런 욕심이요. 공부가 좀 됐다 해가지고 그냥 넘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공부가 될수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요. 스님 경계야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은 그때 나라가 망하고 일본 속국으로 있을 때 아마 속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을 보면서 그래도 멋있는 분이지만 그 요새 그냥 경어 스님 그냥 그 좋은 것은 뻔 안 받고 나쁜 것을 뻔 받을까 내가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이번에 선방에 있는 우리 스님들은 아주 발심해서 이번에 보니까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열심히 정결해서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고 발심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석사의 월말 법회 오시는 신도님들은 나는 볼 때마다 이 보통 분이 아니다 싶어요. 일당백이라 주위 한번 보소. 앉으면 이런 말 법문 듣지도 못한다.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씨가 떨어지면 나기 마련이요. 아이고 지금 수만 번 하시면 가버려. 장관이 장관. 깨치면 영원하지만 이 몸뚱아리 옷과 같아. 장관이요. 근데 이 옷에 집착한 사람 불쌍하다. 100년 미만에 다 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눈 뜨고 보면 광명천지다. 우주가다. 경어스님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생사를 뛰어넘는 우리는 그런 분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경어스님도 똑같이 생겼어. 눈도 두 개, 코도 있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안 해서 되지. 이제부터는 남는 여생 얼마 안 남았지 않아? 그래서 늘 아침 저녁에 단 5분이라도 좋다 그라. 나는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 나는 어디서 떠들어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 전부 요새 정치한다고 그냥 패거리 정치 딱딱 갈라놓고 네 종교 옳다 내 종교 옳다 해갖고 저 아프간인 보소 국가 개념에 이게 불행한 일 아니야? 이거 슬픈 일이야.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이다 전부. 그래서 다 내 몸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다 내 것 아님이 없듯이 이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 존경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등이요. 그러면 1등은 뭐냐? 깨쳐가지고 온 우주가 내 몸으로 느껴야 그것은 그 1등이지. 저 혼자 깨쳤다가 하면 큰 망상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생으로 보인다든가. 그거는 그 아주 잘못이요. 예전에 그 내가 젊었을 때인데 한 30년 전으로 기억되고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35년 전인 것 같은 기억이 되는데 그 남산에 가서 그 앉아서 그 서울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그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노스님이 오더니 스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주 얼굴도 깨끗하고 수행태가 난 스님이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한테 뭘 물어볼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중생은 부처를 보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못한다 하니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 스님 물음을 잘못 물었습니다. 부처는 중생으로 보지 않고, 중생은 부처를 본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합장을 하면서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가보시더라니까. 그 젊었을 때, 전, 그, 나 그렇게, 그, 승려 때부터, 행자 때부터 내가 아주 열심히 했구만. 그 생나무 떼면서 물 길어가면서 밤낮 없이 정진했던 것이 그 전생부터 안 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라고. 한 50명 그 밥을 해야 되는데 보리쌀 삶아가면서 손이 개빨개 짙고, 그 추운 겨울에. 요새는 물만 탁 틀면 나오지 않아요. 물 길어 날렸어. 산판을 팔아가지고 그 생소나무 말려가면서 그렇게 밥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처럼 마음대로 쌀떠서 밥을 한게 아니라 숫자 딱 맞춰서 줘. 그리고 또 사람이 오면 또 다시 밥을 해. 8번까지 밥을 본 적이 있구만. 나 그렇게 집에서 했으면 효자 말 들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글 배우려고 원주 스님한테 나글좀 가르쳐 달라고. 초발심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옷 빨래도 해주고 열심히 하니까는 그래 가르치는데 그 행자 수지 반장 외우고 초발심 반장 외우겠냐고요. 그거 안 가르쳐 주겠다 소리지. 근데 스님 두 분하고 내가 선이 배우는데 그러니까 앉을 사이가 없어요. 물 기르면서 또저저불 떼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것도 오전에 외워야지 오후 지나면 잘안 외우죠. 그래 초심을 외우고 나니까 발심부터는 외워 쓰러가더라니까. 애호 쓸 사이가 어디서 좀, 그럼 저, 밥할라, 뭐, 저, 저, 뭐, 에이, 저, 국 끓일라, 갱도까지 겸해놓으니까, 도저히 앉을 사이 없어. 그런데 아침 예불을 못 나가니까 일부러 찬골에 잤어요. 이불 덮으면 잠들어 보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리고 절에 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그 절에 오면서 전생에 스님이라는 걸 여러 번 느끼고 막. 승려 되기 전부터, 어느, 저, 지금 생각하니까 상원사에서. 올라가는 그 바위에 앉아서 가만 앉아있던 그 걸막 뭐가 짐지고 같은 것이 보니까 거기고 한성사 가서 또 깜짝 놀랐다니까. 아 내가 전생 예구를 와봤구나 하는 것이 꿈속에 늘 봤던 데가 보이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어제도 있고 금생도 있고 내생도 있는 거예요. 오늘쯤이야 나나쯤이야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니까 금생에도 드러난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래, 이제, 발심부터는 애워 쓸어가니까, 눈에 그냥 사진을 배경에 보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애워 다 쓰니까, 자경부터는 그냥 해석해 보라고 하더라니까. 안 배운데도 나가버려. 내가 지대로 배운 거 그거 하나밖에 없구만. 근데도 글자만 보면 장경이 다 나가. 이게 한이치라면 다 알게 돼 있는데, 이것저것 할거 없다, 그 말이요. 당당하고, 죽음에도 초연하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야 안 되겠어? 이거 다, 다, 저거.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이제 60 넘어가 붙으면 염라등이 지금 불운 소식이요. 여기서 뭐, 딴 생각할 거 없어. 이제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깨칠 수가 없다. 열심히 해서 안 되면 한번 찾아오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냐?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칠이다. 늦게 한정이라도 90일이면 깨치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깨쳐. 근데 일주일 동안 밤낮에 해봤냐 말이야. 좀 춥다고 안 하고, 조금 배고픈 밥 먹고 밥 먹듯이 한번 해봐. 춥고 더움도 잊어버려야 되지. 하루 한날 전이라도 좀 그래 해봤으면 좋겠어. 안 하잖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조금만 아프면 벌벌 떨고. 가고움을 좀 자제해야 되지.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우리 경어 스님처럼 우리 한번 해보자고 말이요. 그러면 안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달 동안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정안 되면 테프라도 한 100번은 들어야 돼. 저 원양어선 타면서도 그 테프 듣고 얼굴도 모르는데 나를 한번 봤으면 한다는데 내가 왜 사람을 안 만나냐. 똑같이 생겼잖아. 법문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모양이야 뭐, 여러분보다 뭐 나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가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니야. 분명코. 이건 옷이지. 근본자는 전혀 남남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 육신에 너무 우리가 소홀해서도 안 되지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옷이 떨어져도 정신만은 살아 있어야지. 정신이 흐리해서 되냐 말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아무나 또 참선하면 안 좋은 거라. 운동가가 참선하면 인류 운동가가 되고 사기꾼이 참선하면 인류 사기꾼 되고 막 독놈이 참선하면 인류 독놈 돼. 정치가가 참선하면 인류 정치가가 되고 막. 그럼 생각이 좋은 사람이 참선하란 말이야. 그래서 수행은 반드시 보살행하고 같이 가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옆에 사람이 다 깨치면 내가 깨치리라. 이런 생각을 해. 저 혼자만 깨치려고 하면 그것도 못 쓴단 말이야. 정안 되면 내가 어서서 깨쳐서 은혜에 보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전부가 내 모습으로 느껴져야 돼. 부처님은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봐. 자기 몸으로 본단 말이요. 중생은 부처로 본단 말이요. 너니나 이렇게 분별로 보기 때문에 그 물음이 잘못되지 않아? 근데 그 노스님 벌써 알아듣더라니까. 날 공부시키려고 아마 물었을 것 같아. 부처님 하연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어디든 이렇게 나타나. 나쁜 일 하면 나쁜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도 말만 안 해도 큰 공덕이고 막. 그럼 말안 하고 벙어리 되라 그 말이 아니요. 말이 정하고 싶으면 염불이라도 하고 또 그 경제이라도 보고 말을 하면 항상 좋은 생각이 나와야 돼. 자녀들한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가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제일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이러면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그 며칠 전에 그 하버드생이 여기 왔어요. 하버드 법대 수석이요. 이름이 폴이라 하더라고. 폴이라 하지 마, 풀이라 하자. 그랬지. 우주에 딱너 이름이 꽉 차들어. 근데 집안이 아주 좋아. 인물도 잘생겼는데 아주 착하더라니까. IQ가 172요. 그 멍청한 것보다 그 역량이 낫지 않아? 근데 순수하기 때문에 역량 거예요. 근데 역량하고 부지런하기 어려운데. 또 문학을 참 좋아한다더라고. 그래서 그 캐나다 그 시집 보았더니 벌써 알아봐요. 이게 아주 전생부터가 많이 닦았더라니까. 그래서 또 뭐, 또 기억에 남으라고 부처님 사진도 주고 책도 주고, 이것저것 한참 줬구만. 그래서 30년 후에,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 날 찾아오겠느냐. 예,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정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원부터 해가지고 그 갈라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직업이 물어보라 하니까 어떤 직업이 좋냐고 그래. 직업이 어떻게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 자기가 그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농사에 소질이 있으면 거기 잘해야 되지. 공부도 잘하고 정치에 꿈이 있으면 정치도 잘해야 될거 아니야? 너 종교가 뭐냐? 그때 종교가 없다 그래. 그러면 사상도 없어야 된다. 종교도 뛰어넘고 사상도 뛰어넘고 우주가 다너 모습으로 좀 그래야 되지. 내가 너 관상을 보니 부시보다 더 잘생겼다 그래놨더니 좋아하더라니까 그래.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손자한테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나는 너 믿는다. 그래야지 그냥 꾸지람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해. 너는 할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줘야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자신도 믿고 내 몸처럼. 절대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원죄를 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명심해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잘안 만나게도 피할 길이 없더라니까. 왜 스님은 차별하고 만나려고 하냐 이라지만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찾아간다니까. 믿음이 없이 나한테 무슨 거들거리려면 어떤 누구든 만나기 싫어요. 이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뭐 하든 말또 하더라도 아까운 바 없다니까. 내 간이라도 빼줄 용의가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대하기가 싫어요. 날좀 이해해 주소. 안 만난다고 서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법문 중에 많은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큰 틀에서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이것도 시리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심한 사람이에요. 하심한 만복이다 도로구만. 그래서
교만 진중 장반야예요. 교만한 건 못 씁니다. 항상 하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할 때는 당당하게 하지만은 그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법문 됐지? 네. 자, 오늘 마루꾸로